확대될 수 있는 한옥마을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고, 결국 이런 한옥마을 그 확대를 통해서 한옥 건축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제가 아마 마지막에 그 부탁받은 게 앞에 분들이 좋은 내용을 많이 발표하시기 때문에 너는 짧게 해라 해서 제가 아주 요약을 해서 지금 제가 버퍼 존이라서 아주 핵심 말씀만 드렸고, 이후에 있는 그 토론의 시간에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실질적인 감사합니다.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상황에서 한옥마을로서의 특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세 분의 발제가